헬멧을 꽉 조여야 돼요. 이게 끈을 꽉 조여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저기 여기 헬멧 안에다가 얇은 수건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더 받치면은 안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목까지 들어가는 헬멧은 더 좋아요. 자체가 목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반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을 시켜줘야지 흔들림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자, 우 다 촬영이 돼요. 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동영상을 찍고는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에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찍는 영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션캡을 하나 구입을 할까 해가지고 사이트를 막 뒤져봐도 가격대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헬멧을, 제가 오토바이 탈 때 쓰는 헬멧이에요. 헬멧인데 헬멧 위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핸드폰이 액션캡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처음에는 이 핸드폰을 이렇게 홀더를 오토바이 백미러에다가 장착을 했어요. 하고 핸드폰 끼고 하고 갔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떨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요. 와,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는 어지러워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부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모바일 홀더인데 요게 연결 고리가 되더라고요. 요게 카메라하고 삼각대하고 연결하는 이게 연결 고리가 돼가지고 이게 핵심 부품이에요.
여기 구멍이 났는데 모자다 오랫동안 쓰던 거니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모자 가지고 카메라 넣어. 카메라 넣는 게 아니라 핸드폰 넣는 거죠. 검정색 보이죠? 요거 이거 사이즈 맞거든?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 스초프를 칼로 살살살살 긁어주면 돼요. 칼로 이렇게 살살 긁어줘요. 이렇게 너무 많이 긁어주면 안 돼요. 많이 긁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많이 긁어주면 공간이 커지면은 이게 안에서 헛돌아요. 고정이 안 돼요. 헛돌 경우가 있으니까 요게 꽉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금씩만 칼로 긁어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구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넘어질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 여기에다가도 고무 바퀴를 하나 껴요. 요게 핸드폰과 요 연결해 주는 거에 충격 방지를 해줘요. 이것도 핵심 부품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다 됐어요. 이거 지금 현재 95%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액션캡, 액션캡도 화질 좋죠. 소형 작은 거라 티도 안 나고, 그리고 또 헬멧에 부착하고 다니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솔직히 그런 비싼 거 사가지고 헬멧에 딱 부착했는데 떨어져가지고 길바닥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 비싼 거. 그걸 또 자주 이용하면 또 괜찮은데 문제는 헬멧에 더 떨어질까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요. 그리고 안에서 딱 잡아주고 돌리면 돼요. 세게 꽉 돌려요. 어때요? 괜찮아요?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뭐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저 이거 몰라요. 집에 있는 거라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주로 쓰는 게 요것도 되게 싼 거예요. 요거 여기서 15,000원 주고 샀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러니까 무선입니다. 저기 마이크인데 제 연결 잭을 젠더라 그러나요? 그다음에 여기 꽂아요. 자, 이렇게 꽂고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켜주면 불이 들어와요. 파란 불빛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깜빡거려요. 자, 그러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허리에 차요. 허리에 차고 여기 핀 있잖아요.
넥타이 핀에 쓰는 거. 이 핀을 이렇게 걸어요. 걸고 모자 쓰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아 이거 또 꼬였네. 이어폰 꼬였다고 바로 잡아당기면 안 돼요. 이제 애인 만나듯이 슬슬 풀어주면은 다 풀려요. 세게 잡아당기면은 고장나요. 자, 핸드폰의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요즘에, 근데 혹시나 이거 떨어질까봐 무서워하시는 분은 보조 핸드폰 사용하세요. 너무 비싼 거 달고 다니다가 이게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최대한 이걸 세게 조여요. 핸드폰, 근데 세게 조이면은 핸드폰이 망가져요. 너무 힘이, 사람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꽉 조일 정도로 조인 다음에, 이어폰 있잖아요. 핸드폰하고 같이 있는 이어폰을 이용하는 거죠. 이어폰을 이렇게 딱 해요. 꽂고 음악을 트는 거죠. 음악, 근데 오토바이 탈 때 음악 너무 크게 틀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음악에 너무 심취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지 말고 적당히 틀고 가면 되는데, 이게 하다가 전화가 오죠. 그러면 여기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로 전화 받으면 돼요. 또 중요한 거는 핸드폰 앞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가 또 있죠. 이 카메라로 찍어야 제일 잘 나오잖아요. 전 후방을 내 마음대로 다 찍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액션캡은 앞에만 찍을 수 있잖아요. 뒤에는 못 찍죠. 이게 핸드폰과 액션캡이 다른 이유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운전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떨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핸드폰에 이 손 떨림 방지가 있기 때문에 다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촬영하면 돼요.